네, 저희는 둘 다 의대 간호대 핸드 동아리 6라인즈 소속이고요. 저는 이제 기타 치고 있고 이 친구는 이제 드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to10이라고 해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연습 많이 할 때는 10to10을 넘었던 것 같아요. 손으로 막 깜지 쓰면서 외우는 타입이고 그냥 눈으로만 봐서 외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원래는 밤새서 다들 하는 분량을 저녁 먹기 전에 그냥 다 외우고 끝내는 그런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사진기 찍듯이 막 외우는 애들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선배들 중에는 계셨대요, 실제로. 정신이 나갈 것 같다. 정신이 나갈 것 같을 때 벤조 다이아제피. 아, 저희 진짜 많이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또 그 백신 많이 맞잖아요. 어깨를 이렇게 못 올려요. 여기 근육통이 생겨가지고. 근데 여기 어깨에 있는 근육 이름이 델토이드거든요. 델토이드를 움직일 수 없어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 전시험에 이 형이 혼자 자다가 시험을 못 올 뻔했어요. 그래서 밤을 새니까 깨워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깨지도 못하고 잘까봐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얘가 열람실에서 저희 집까지 한 15분은 그래도 걸리거든요. 그때 와가지고 깨워주고 가고 그랬어요. 이날 좀 기출문제 위주로 내시던 교수님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문제를 많이 내서 다들 배신감을 느끼고 나왔던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일단은 트롤리를 가져온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고 이게 고시원에 있는 게 아니고 집에서 있던 걸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고시원 자체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좁은 면적에 위로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되게 좋은 것 같고 신발 샀을 때 따라오는 박스 같은 거를 활용해서 화장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박스를 나눠가지고 좀 정리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마 공시생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기화펜 아시죠? 기화펜이라고 해가지고 한두 시간 지나면 잉크가 날아가가지고 아무 자국이 안 남는 그런 펜이 있어요. 같은 문제집을 많으면 5번, 7번씩도 푸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샤프로 풀면 답으로 체크했던 게 자국도 남고 답을 외우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기화펜을 활용해가지고 기출문제를 계속 해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부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 이거를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그래서 저도 먼저 물어보지는 않기도 하고 왜냐면은 단기간에 정말 끝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막 장소생 분들도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 공부 언제부터 하셨어요? 라는 기간에 관련된 질문들이 조금 예민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점은 일상이 없는 거. 아, 이게 좀 말이 되게 슬퍼요. 막 어딜 놀러 가고 해외여행을 떠나고 좀 호화로운 일상이 아니라 단순히 밥도 편하게 먹고 친구가 부르면 만나서 그냥 맥주 한잔 마시고 부모님이랑 쇼핑도 가고 그런 정말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뭔가 친구랑 전화하고 이런 것들도 사치라고만 느껴지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좀 눈치를 보는 게 저 스스로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결국에 애를 안 쓰기로 결정을 했거든? 왜? 아니 무슨 면접을 토론으로 본대. 지금 이 시국에 무슨 토론을 해. 아, 오빠가 이렇게 대학 쓰고 막 할 때는 그렇게 안 힘들어 보였거든? 왜냐면 내 일이 아니니까. 근데 이걸 직접 내가 겪으니까 아 힘들다. 적정에서 하향이 있는 과가 있거든? 아 어떡하지? 이거 사다리 타야 되나? 아 사다리 타는 건 좀 그렇고. 야, 나 화학공학과 여기 한 개 논다. 아, 말리지 마. 나 컴공? 네. 오케이, 말리지 마.
맞아, 이거 원래 가고 싶은 과 아닌 거 넣는 거 진짜 나와의 타협이란 말이야.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이거. 나도 그래서 엄마가 그 수시 6개 중에 치대 넣어봐라 엄마랑 엄청 싸웠는데. 제가 공부할 때마다 사용하는 앱은 마모 심는 앱인데요. 하루 공부할 양을 정해두고 타이머처럼 누르고 엎어놓으면 나무가 알아서 공부할 때까지 자라납니다. 핸드폰이 너무 만지고 싶어서 뉴욕에 넘어가서 핸드폰을 만졌을 때는 나무가 시들어서 썩어요.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에서 이 앱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대학생활 로망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조금 많은데 학교 도서관에서 전공책을 쌓아두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같은 과 선배가 어려운 거 없냐면서 다가오시면서 질문을? 그런 로망이 있고요. 많이 봄 되면 꽃도 피고 할 텐데 벚꽃 보러 가고. 가장 큰 로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십시오. 나도 대학생활 하고 싶다. 아 근데 그런 로망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뭐 벚꽃 축제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 있고. 창문에 있는 글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가 수능을 봐야 된다는 수험생의 무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시련을 겪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문구를 조금 조금씩 적어가면서 동기부여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너는 대학 어디 가니? 라는 질문이 가장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쓰는 대학교인데 왜 남들이 궁금해하지? 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요.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이런 따뜻한 한마디로 수험생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